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심 PD. 네.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비 오는데 영상 찍어야 돼? 네, 찍으셔야 돼요. 안 찍으면은 손님이 서운해하시나? 네. 나가는 차량 다 찍으면 저 죽습니다. 네, 오늘 같이 비 오는 날 바람은 없지만 그래도 영상 한번 찍어 볼까요? 가시죠. 짠. 2022년 9월 5일 9시 50분 현재 대전시 유성구 이렇게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비가 바람 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영상 담을 건데 외장 쪽 한번 비춰봅니다. 심피디님 브레이크 한번 밟아주세요. 오케이, 놓고요. 한번 더요. 와우. 자, 어떠신가요?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외장 쪽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가 올 때 비춰보는데요. 외부 쪽에는 이렇게 하이루프 날렵함이 있죠.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된 외장 모습 보고 있고요. 실내 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 현재 태풍이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전에는 이렇게 바람 한 점 없이 비가 내리고 있는데 고요함이 있지만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 모두들 대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비가 오면도 출고 영상 담고 있는데 왜냐? 아직도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나온다 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 오는데도 출고 영상 다음 주 심피디님. 네. 자, 어떠신가요? 서두에 설명드렸는데 외장 쪽 디자인 정말 예뻐요. 앞쪽에 날렵함 그리고 GFRP 재질이기 때문에 빗소리가 잘 안 들려요. 왜냐? 단열 처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비가 올 때 철판 같으면 빗소리가 들려요. 물론 빗소리가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이렇게 방음까지 된다는 사실. 자, 어떠신가요? 전체적인 외장 디자인은 보여드렸기 때문에 실내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실내 쪽 비 안 맞게 우산 받치고 비춰주시죠. 자, 현대 기아 자동차는 잠깐 접어놓겠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가 아니고 제작자로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명이 그렇게 되죠. 그리고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생산하지 않는 새들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시트 역시 순정 나파가죽 그대로 사용하고 아트온의 유명한 목쿠션 있고 보조석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있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그리고 라인 매트 뭐지? 올블랙? 올블랙 맞죠? 네. 네, 평범합니다. 자, 아트온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튜닝을 많이 지금 리무진 시트라든가 풀 트리밍 등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순정 상태로 나가는 것도 추구를 합니다. 왜냐? 잘 나왔거든요. 시그니처 풀 옵션이기 때문에 나파 가죽도 되어 있고요. 리무진 시트를 하면은 돈이 들어가겠죠. 물론 돈 들어간 만큼 값어치가 있으면은 선택을 하면 되고요. 자, 2열 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딩 도어가 되는 것이 역시 카니발의 최고 장점이죠. 맞죠? 네. 네, 스윙 도어하고 틀려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하면은 하차감, 승차감 느릴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바닥 쪽에 보시면은 평탄함인 요트 바닥. 이렇게 비 올 때도 정말 유용해요. 쓱 닦아내기만 하면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다크 브라운 선택을 했는데 역시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새들 브라운하고는 우드 컬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컬러는 지극히 취향입니다. 자, 이렇게 실내 쪽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립니다. 왜냐? 처음 보시는 분들 있으시니까요. 자, 우산을 접고 신발을 벗고 신발은 젖으면 안 돼. 아래쪽으로. 네, 사이드 스텝은 밟지 않고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어두운 관계로 커튼을 먼저 내리겠습니다. 자, 2열 쪽에 제가 승차를 했는데 제 키가 173 신체 조건. 즉 이렇게 2열이 앉았을 때 너무 편하다는 거. 물론 시트를 안으로 들여서 뒤로 빼는 통합 내리라든가 뭐 회전시도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부터 봐야죠. 기본이 충실하면 굳이 돈 들여 손댈 필요가 없죠. 맞죠, 심피디님? 네, 그리고 커튼 하대 블랙 그리고 원단이 블랙 맞죠? 네, 블랙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커튼은 햇빛, 열기, 한기 그리고 비 올 때는 방음 효과도 있어요, 심피디님. 네. 네, 그리고 2열의 순정 시트 그리고 2열의 파리가 있어. 파리가. 그리고 끊어봐.
자, 그리고 3열의 독립 시트도 한번 제가 착석을 해보겠습니다. 3열의 독립 시트 착석을 했고, 역시나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둘둘둘 독립 시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등판이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뭐 GV80, 뭐 펠리세이드 등과 틀린, 즉 6명이 장거리 갈 때 아주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뒤에 있는 싱킹 시트는 급할 때만 7-8명 탈 때만 쓴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9인승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9인승을 선택하는 이유 있죠, 심태희님? 뭐죠? 버스 전용 차로요? 버스 전용 도로 당연하죠. 6명 이상 승차 시에는, 그리고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부가세 공제, 맞아요. 전액 비용 처리, 그리고 보험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 즉 임직원 보험이 아닌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들 업무용으로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패밀리카도 최고죠, 심피디님. 차 두 대로 갈 거 한 대로 갈 수가 있죠. 근데 패밀리카로 더 좋은 게 있죠. 하이리무진이기 때문에 높은 개방감, 그리고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모니터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원하는 유튜브, 넷플릭스 모두 다 쉽게 핸드폰 핫스팟만 연결하면 볼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블루투스 송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운행 시에는 전체 스피커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는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인산철 배터리 30A가 내재가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시간 정도는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그리고 웰컴 등이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7개의 금형으로 이루어진 전체 실내 디자인 한번 보여주시죠. 아무리 디자인이 예뻐도 하이루프 잡소리 나면 꽝입니다. 물론 시트 개조를 했을 때도 잡소리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하이루프에서 잡소리가 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짜증나요. 차주가 글쎄요, 아마도. 그래서 자, 선택이 중요합니다. 많은 특장 업체,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도 있지만 그중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있는데, 선정 쪽이 금형으로 딱딱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잡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다. 그리고 결코 화려하진 않지만 센터밑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이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사실은 여름에 중요한, 즉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에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덕트 구조를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비가 오매도 불구하고 영상 촬영하는데요. 본 차량 아마 튜닝비 포함 6,400 정도 되는 거 같죠, 심피디님? 네네. 자, 그럼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아무것도 안 된, 튜닝이 안 된 금액과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 자, 어떠신가요? 요트 바닥, 허니콤 블라인드, 사이드 스텝, 그리고 신차 패키지 정도만 해도 우리 가족이 또는 업무용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뒤쪽에서도 살짝 비추고 오는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석에서 비칩니다. 자, 오늘 차량은 카고 탁송으로 옮겨지죠. 네. 예, 고객님 쪽으로 가서 번호판은 그쪽에서 직접 가신답니다. 어떤 번호로 좋은 번호가 나오면은. 자, 어쨌든 이런 융통성도 있다는 거 처음으로 밝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부에 보조 제동 등 디자인 너무 예뻐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하면은 일반인들은 아, 뭐 저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인지 아니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모르겠지만, 저희 아트원 24 채널을 보신 분들은 확실히 구분이 갈 겁니다. 돌출된 모습,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카니발, 그리고 글로벤 마크가 장착되어 출고 뒤는 9인승 차량 뒤쪽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산 접어도 돼요, 심피디님? 내가 이 안으로 살짝 들어가면 되니까요. 맞죠? 오, 이렇게 많아. 챙겨주는 게. 오. 자, 기아 순정 9인승 시트 그대로 유지했죠. 싱킹 시트가 여기 있죠. 그리고 기아에서 지급하는 순정 매트, 그리고 지급품, 그리고 털이개,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또 아트원에서 뭐 이렇게 유튜브에는 밝히지 않았는데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원래는 레사 할 때만 챙겨드리는데 오늘 특별히 챙겨드릴게요, 심피디님. 네. 자, 어쨌든 후석에서 상부 쪽 29인치 모니터 대형이죠. 기아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와 비교된다고 자주 설명을 했고, 둘, 그리고 3열의 독립시트 둘, 그리고 통로석까지 유튜브 바닥이 쫙 깔려 있어서 관리하기가 편코, 4열 싱킹 시트는 뭐 드러내고 아트원 글로벤 수납함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상부에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차단, 완벽 개방,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 시커튼과 비교해달라고 자주 설명을 했고, 실내등을 가운데 쪽으로 딱 놓으면은 캠핑등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비 오는 날 운치가 있네요, 심피디님. 네. 자,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튜닝비 포함
6,400만 원 정도에 출고되는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영상 담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이리무진 기아에서만 나온 줄 아시는 분들, 물론 여러 특정 업체들도 있습니다만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꼭 비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현재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선주문 차량들이 신동에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가솔린 9인승 위주로 있고요. 계약 주시면 약 한 달 이내면 원하는 튜닝 요건까지 해서 품에 안겨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모두들 태풍에 피해 없으시길 간절히 기원하고요. 오늘도 아톤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